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산골 귀농 주택 부지입니다. 자, 우리 땅은 벼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총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다랭이, 위에 다랭이. 저는 위에 다랭이 논두렁에서 카메라를 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 밑에 이제 월곡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뷰가 정말 좋습니다. 정동향의 땅이다 생각하시고, 최근에 논 옆으로 3m 포장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입니다. 박사마을, 홈실마을에 있는 마을 앞에 문전 옥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쭉합니다. 갈지 다랭이지만은 두 다랭이기 때문에 폭과 길이가 적당하다. 집 하나 짓고 귀농주택지로 안성맞춤인 크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 포장 최근에 개설되었습니다. 3m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고요. 중간도로 구공사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래 다랭이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다랭이 총 면적이 1683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3m 도로 폭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192m 정도 되고요. 넓이가 넓은 폭이 한 40m 정도 됩니다. 자, 저 끝까지는 가보지는 못합니다. 적당히 가다가 다시 턴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좌향은 이 쭉방향이 정동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물을 짓 때는 동향에서 남쪽을 조금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는 인근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당연히 뭐 농사 질락 하면은 지하수는 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다랭이가 아니고 총 세 다랭이다. 저 앞에 한 다랭이 더 있네. 아이고, 길어가지고 끝까지 못 가겠다. 자, 요 밑에 땅 봤고요. 저쪽에 밑에 땅은 저쪽변에 한 다랭이 더 있습니다. 총 세 다랭이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다랭이 하고 집 하나 짓고 뭐 샤인머스켓이나 뭐 과수농사, 사과농사라든지 뭐 고소득작물 심어서 귀농 생활 하시기에 적합한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동네가 좀 유수 깊어요.
벽진 이씨들이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벽진 이씨 집성촌이다. 박사를 많이 배출한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박사 마을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아랫단을 보고 계십니다. 모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모심은 지 좀 꽤 돼가지고, 이제, 뭐가, 땅 냄새를 맡았어요. 시퍼렇잖아. 자, 요, 저 앞에 보니까 지금 바로 마을이고. 자, 위에 나랭이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길을 쭉 해서 저 끝까지 못 들어가겠어요.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 한 다랑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 저 유시수로 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샤인머스켓 하우스를 설치하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다랭이, 위에 다랭이, 밑에 다랭이는 저쪽에 한 다랭이 더 있습니다. 총 세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대가 높고 뷰가 정말 좋습니다. 확 트였습니다.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시원합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성주 읍내까지는 한 10분 15분 대구 성서 까지는 한 40분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장복이라든지 모든 그 행정 서비스라든지 요거는 초전면 소재지에 가면은 장복이라든지 또 면사무소 볼리, 농협 볼리, 은행 볼리, 우체국 볼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전면 소재지는 이곳에서부터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월곡 조수지가 있거든요. 잉어, 붕어, 뭐 손맛터가 있습니다. 저기 가서 손맛을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뒤편에 또 산이 높잖아요. 저 뒷산에 등산 노락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등산하기도 좀 괜찮은 산이고요. 또 봄에 각종 그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요. 그래서 도처에서 산나물 뜯으러 굉장히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기농주택부지 집 하나 짓고 뭐 샤인머스켓 농장지라든지 또 사과농사 또 여러가지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고소득작물 심어서 기농하실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인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땅 초전면 월곡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